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굳이 뭐 여기 있는 맛있는 거 없고 꼬지 우럭 대가리 하나 씹었다고 이야 이거지 이사라가 맞죠? 방자가 좋다. 전복남 전복이 먹고 싶은 남자들 정진 하위 그 운동하고 있는데 그 저 런닝머신에 TV가 달려 있어요. 근데 무한도전이 나오는데 외국인들 데리고 어시장 가가지고 졸라 맛있는 거 먹고 있더라고요. 무한도전 그 나오는 게 그거 보고 꽂혀가지고 진우 형이랑 얘기하다가 형 뭐 좋아해? 나는 해산물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거기서 딱 맞아가지고 운동 끝나고 저희 지금 해산물 먹으러 왔어요. 예. 어, 전복 뭐에다 찍어 먹을 거야? 전복? 전복은 무조건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지. 형 거기가 또 뒤지는 게 내가 형한테 저번에 그 PC방 미숫가루 맛있다고 형 그때 먹었었잖아. 여기가 또 별미가 다 먹고 나서 나오면 그 앞쪽에 이렇게 가판대 이렇게 있어. 거기서 씨앗호떡을 파는데 뒤져버려. 그거 먹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형은 먹으라고. 아니 그건 먹어도 돼. 그리고 거기서 파는 냉커피가 뒤져. 아 믹스? 믹스 아니야. 아니요? 어 그냥 정말 냉커피인데 그 뒤져 뭘 넣는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그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학교 앞에 파는 단물. 단물 몰라? 단물은 시키잖아요. 아니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내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새끼는 쥐 학교 다닐 때도 이 새끼는 쥐 학교 다닐 때도 이 새끼 나랑 두 살밖에 차이 안 나. 돼지 축구할 때도 돼지 오줌포 차고 그랬을 거라니까. 혼나 학교에서 무슨 단물을 판대. 뭔 소리야. 어? 식혜처럼 그 단물 판 거 있다고. 그런 거 없다고. 100원짜리 100원짜리 잠깐만 35살 이상 없나요? 뭔 말인가? 35살 이상 없습니까? 내가 3학년 때 사먹고 이랬는데 어이가 없네. 아니 아니 무슨 학교 앞에서 단물을 팔아. 사카린 그런 것도 아니고 단물 처음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그 뽑기나 그런 건 들어봤는데 그거랑 같이 파는 거야 그때 옆에 뽑기 할 때 옆에 그 단물 그 뭔데? 그게 설탕물? 아니에요. 그냥 색깔이 약간 그냥 황토색 같은 그런 단물 팔아 갈색깔 형이 거기서 이제 나 뭔지 알아 단물 나도 뭔지 알아 단물이 아니고 냉차인가? 근데 냉차 근데 냉차 단물이잖아 단물이라고 안 해. 냉차라 그래. 나 냉차 먹어봤어. 초등학교 때.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불법이긴 한데 이렇게 어떤 할머니 집 같은데 이렇게 그런 맞아, 데가 있어. 아, 그런데 이제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뽑기하고 있고 그런 집들이 하나씩 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몇백 원씩 받으면서 그래. 가정집 같은 데서 냉차를 내줬지. 그게 이제 분말에다가 해가지고 우리 지금 먹는 그거 있잖아. 그 뭐지? 그 복숭아 티 같은 거. 맞아. 그런 느낌이야. 아이스티, 그런 느낌이야. 아, 씨발, 근데 존나 맛있었어 그거. 그거 맛있었어. 야, 그거를 기억하네. 나 그거 진짜 좋아했어. 와, 날씨 너무 좋다. 형 진짜 안 덥고 너무 좋지 않아? 나 이 날씨면 진짜 야방 5시간 할 수 있다. 진짜로. 날씨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저희 세 명이니까 3인 1전복 가야죠. 오케이. 예. 옆에 안경 필요할 것 같다. 해산물 보려면은 해산물 보는 눈이 필요해. 스카우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옆에 해산물. 옆에 안경. 네? 아, 저희 지금 방송 중인데 싸게 주는 것도 아니면 안 먹으려고요. 아, 그래요? 예? 실시간 6시 내 고향 나왔었다고요? 저희 항상 여기 어머니랑 항상 오는데 여기 항상 걸렀었어요. 왜요? 물고기 죽어 있잖아요. 매일 죽었어. 지금 나오는데 뒤집어. 근데 왜 배를 까고 배영을 하고 있지? 근데 한정 그건 잘못된 거야. 예. 배를 까는 건 죽는 게 아니야. 얘네들 그 전에 있던 수족관이야. 이모 누가 봐도 죽었어. 그치? 응. 근데 봐봐. 봐봐 보여줄게요. 어? 이거 어? 얘네들 그 전에 수족관이랑 온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얘네들 다 서요. 와. 잘 쓰네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요. 배가 뒤집어졌다고 다 죽는 얘네들 자는 거구나. 여기 식당 어디 있어? 식당 여기서 식당이 있어.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디 식당으로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회 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맡기는 거지. 이거 어딨냐고. 가까워. 겁나 가까워. 이 안에 다 있어.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와 밑반찬도 맛있겠다. 저희는 오늘 해산물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니 이렇게 만 원이에요? 도마리 만 원, 광어 한 마리 구해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싸다. 이거는 만 원어치면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 원을 이래. 만 원이야 만 원. 얘네 그러니까 얘네랑 이것도 만 원이고, 이모 근데 2만 원 얘기야. 이렇게 해서 2만 원이란 얘기죠. 15,000원 깐만 해요. 15,000원 깐만 해요. 한 개 뺀스니까 15,000원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15,000원. 예? 15,000원. 이렇게 해서 15,000원. 15,000원. 그럼 16,000원에 합시다. 17,000원? 아 그래? 17,000원에 할게. 사는 거야? 어. 요거 이때 사가지고 저희 근데 우리 아직 식당을 안 골랐는데. 예예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회 뜨는 거 다 찍어요 지금. 회 뜨는 걸 찍으라고요? 예예. 죄송한데 안 찍고요. 찍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여러분. 찍으라니까 찍을게요. 자 저희가 지금 17,000원에 산 광어랑 우럭들. 요것들은 이제 매운탕에다 써도 되고 좀 횟감 조금 나오는 거죠. 이런 걸로 이제 그냥 에피타이저로 조금 먹고 그러고 나서 예 멍게도 두 개 넣어주셨네요. 오우야 전복이 근데 지금 제철인데 나는 솔직히 가리비 이거 진짜 맛있거든. 큰 게 맛있어. 와 전복 크다. 요거 실하다. 좀 만져봐도 되죠? 물지 않죠? 와 전복과 여러분들 굉장히 신선해. 지금 제철이 전복이라서 저희가 원래는 오려고 했던 목적이 전복을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 요런 건 얼마예요? 한 마리 만 원 좀 넘는데 그냥 만 원씩 드릴게요. 한 마리 만 원이요? 한 마리 만 원씩? 다섯 마리에 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만 원은 뭐예요? 요런 게 이제 10개 만 원이라 이건데 이런 거는 사실 다섯 개 만 원이면 한 개 만 원짜리 너무 비싸다. 이거? 이거 미친 짓이다. 왜? 한 개 만 원짜리 먹자고? 이모 그러면 이거를 한 개 만 원보다 조금 더 싸게. 그러면 두 개 사갈게요. 이거 다섯 개 꺼내봐라 이거 크기. 이거 다섯 개하고. 아니 근데 형 맛이 달라. 이거는 존나 크잖아. 이게 큰 게 이게 식감이 다르지. 기죠? 맛있긴 진짜 맛있는데. 그럼 이모 이거를 3인 1전복으로 세 개를 해갖고 25,000원. 25,000원. 예? 25,000원. 한 마리 만 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기 하니까. 예. 요거 이모 그러면 이모 그러면은 전복을 네 개를 살게요. 네 개를 살 테니까 35,000원 콜. 어때요? 괜찮죠? 오케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전복 네 개 사자요. 오케이. 한. 그러면 어차피 4만 원에 35,000원 했잖아. 그럼 이거 세 개랑 이거 다섯 개 하자. 아 그럴까? 오케이 인정? 요거 세 개랑 요거 다섯 개 지금. 그렇게 하고 35,000원에 이거 하나 더 끼워주면 그래. 좋다 오케이. 이모 가리비 어떻게 해요? 15,000원인데 13,000원 해주신다고? 이게 지금 가리비가 어떻게 먹어야 돼? 이게 어떻게 주신다는 거야? 키로당? 키로? 지금 괜찮아요? 살이 좀 야무지나? 아 요거 그러면은 요거 저 한 1.5kg? 1.5kg에 얼마에 주실 거예요? 네? 2만원? 그러면 2만원에 해주시는데 또 하나 더 넣어주시지? 하나 더 넣을 거야. 내가 하나 더 넣을 거야. 요거 하나 더 넣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 조금씩 먹어야 되니까. 네. 소라는 얼마씩 해요? 키로당? 소라도 쪄먹으면 맛있는데. 그래요? 소라 키로 하나만 주세요. 키로로. 네. 참고라 요거 쪄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아 좋다. 만원 계산 이모 우리 식당 어디 갈까요? 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형제 식당 거기가 괜찮던데. 아는데 근데요 예. 우리가 하는 데는요 손님을 모시고 하거든요. 신경을 넣어서 모셔야 더 싸게 되잖아요. 오케이 걸로 갈게요. 그러면 이모가 추천해준 데로 가야지 뭐. 예. 가리비랑 여러분들
회, 우럭 광어, 그리고 해삼, 멍게, 전복, 가리비 이렇게 샀어요. 거기다 매운탕까지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는 이모가 게시한다 그래가지고 15,000원에 그 우럭 두 마리랑 광어 한 마리, 광어 한 마리, 멍게 두 마리. 그리고 그게 좀 게시한다고 해가지고 좀 싸게 주시는 거라서. 네. 와, 광어 뱃살 많아. 나 이거 미쳐버린다 이거. 와. 와. 형 이 집에 또 이게 맛있어. 조개젓. 오케이. 해삼. 송생수 많이 먹어요.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오! 오늘 너무 소주 먹고 싶다. 어. 고맙습니다. 전복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복회 가방 버는 건데 주셨어요? 나 여기다 조개젓을 살짝 넣은 다음에 고추 여기다가 진우 고추 조금 넣고 자 해가지고 와 이거 한 마리 10,000원입니다 정말 만전입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다. 형. 내가 기가 막힌 도합을 한번 싸줄게. 먹어봐. 내가 한 번 써. 아니, 뭐해? 아. 왜? 아! 회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전복도 넣는다고? 먹어봐. 내가 맛있다고 한 거 맛없는 거 봤어. 형, 먹어봐. 뒤진다, 뒤져. 이렇게 하고 먹잖아? 신세계가 펼쳐질 거야. 먹어봐. 내가 왜 조개젓을 왜 칭찬했는지. 먹어봐. 어때요? 내가 싸준 거 어때? 맛있네. 그지? 진짜 입안에 해물 가득 들어오는 그 느낌. 조개젓을 넣어야 돼. 쌈에다가는. 근데 전복이 저 해삼이 제철이긴 한가 보다. 꼬들꼬들하니 맛있네. 요 해삼 한번 먹어보자. 해삼이 두근이라고 되지? 동해에서 난 거랑. 청해삼 포이다. 요거는 이제 저기다가 초장에다가. 와, 근데 소주. 요거 좀 달다. 요거 달아. 소주 너무 맛있다, 와. 와. 70%. 전복이 뒤지네, 여러분들. 전복이 안 무져요. 이제 코로나 들고 갈게요. 전복이. 사이다 드실래요? 사이다 좋다. 나 사이다 좋다. 나도 사이다. 와. 3개 들고 갈게요. 뭔 3개나 들어? 나 반대로. 아니, 1인, 3인 1사이다 해야지. 이 새끼는 뭐 하는 거야? 3인 이용료로 갑시다. 오케이. 3인 이용료 가자. 오케이. 아, 장난 가져가. 장난이야, 가져가. 저도 장난이에요. 해삼 꼬득거리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떡도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난 내가 보기엔 이게 그랬으면 돼, 전복하고. 오래. 이 빨간 거. 이거 빨간 해삼이거든, 이거. 이거 방금 먹었던 거고. 동해에서 잡힌 거래요, 저게. 여기는 그런 거, 해삼. 이건 남해에서 잡힌 거. 내가 방금 먹었던 빨간 건데, 그게 좀 약간 더 꼬독꼬독하네. 해삼은 약간 딱딱해줘야 돼. 왔다.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왔다. 전복 살짝 데친 건데, 진짜 맛있습니다. 왔다. 전복은 이거예요. 아무리 회도 맛있는데, 이 전복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빨리 가자. 슬 보세요. 가자. 한번 치우지. 이빨 빼고요. 어? 이빨 어딘데? 아, 이빨 뒤에 있다, 맞다. 이빨이 어디냐면 이게 뒤집잖아.
그럼 얘가 여기 이거 이빨이 어디 있더라? 아 여기야 여기 이게 이빨이야 맞죠? 여기 아 뜨거 아 뜨거 여기 이게 이빨이야 이거 이빨 맞죠 이거? 맞아 이거? 끄트머리 그게 이빨이야 이거? 이게 이빨이야 그럼 뻗담 잡히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빨 안돼 이빨은 먹으면 안돼 먹지만 하는 거예요 형도 돼지고기 먹을 때 돼지 이빨 먹어? 안 먹잖아 근데 이빨인데 말랑말랑한데 물티슈 두 개만 주세요 와, 전복 나무지다. 내장 좋아하지? 내장이죠. 내장이 녹색이라서 좀. 먹어봐. 일단 뭐. 내장 맛있어. 아니 내장이 생으로 먹잖아. 그럼 좀 비리거든. 이거로 먹으면은 소라 같은 느낌 나. 진짜 맛있어, 맛있지. 근데 뭐 순대 같은 거 아니야? 내장 먹어. 진짜 맛있는 거야. 야, 이거 잘라준 거겠다. 색깔 보지 색깔 내장 색깔이 쥐두부 색깔인데 버터블 맞는 저도 해서 맞는 맞지 바닥이 맛있어 버터블 요거 자체를 그냥 일단 쓱 찍어 쓱 찍어서 와 니 좋아하는 것 같다. 자 이제 가리비. 이게 이제 형의 1위를 받아줄 거야 오늘. 자 가리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가리비 살 오동통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인천 종합어시장 오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예. 요거 끝내줍니다. 조금 게다가 좀 달아. 공주머니다. 이거 안 뜨거라 씨 다른 거 없어 그냥 간장 여기 있잖아 근데 싹 찍어서 죄송한데 가리비 가리비 뭐 어디 안 먹은 사람도 있나요? 와 진짜 여러분 크기가 내가 아까 하나 이모가 저기 서비스로 달라고 했던 거 하나 넣어달라고 했던 거 예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거기다 수지로 나오면 너무 되잖아 예 진짜 크죠? 네. 맛있죠? 가리비 진짜 맛있지? 가리비 안 샀으면 후회했다. 샀다. 인정? 응, 알았어. 가리비 베스트 인정? 인정. 이렇게 인정받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네. 와. 맛있는 소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농님 드려도 되죠? 어? 황소농님 어어 소라 소라 한번 쓱 보세요 예 요거 많은 아침입니다 종합어시장 오세요 여러분들 인천 종합어시장 식당은 학생식당 아 학생식당 좋고 아, 내가 언니랑 밥 먹으러 가는 거 같다 그랬는데 또 때려주기 와 이거 씨 소주 1병이다 저기 작지도 않아 우리 저 호수 있잖아요 그거 야 이거 아침에 먹어도 너무 맛있네 맛있지 와 내가 점심 때 수제비 그럼 점심까지 그거 사느라 어 수제비도 있어 야 머리 야야야 머리 왜 꺼내려고 그래 형 드리려고 머리를 왜 날줘 드릴 거예요 머리 어 머리는 그냥 넣고 끓이는 용도지 머리를 안 먹지 이거 국물 먹으려고 먹지 그것도 머리 사는데 가리살 맛있는 거 보이나 그러니까 알아 어두진미라고 아는데 어두진미 굳이 뭐 여기 있는 맛있는 거 넣고 꼬지살 우럭 대가리 하나 씹었다고 이야 이거지 이 자라진 않지 네. 맞죠? 네. 아니 이 맛있는 거 놔두고 우럭을 머리를 꼭 굳이 찾으려고 뒤적거리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닌데 매운탕 우럭 머리 먹어야지 아 그래요? 야 우럭 머리 줘봐 먹자 이거 아이가 이거 이거 아이가? 김 보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사이다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것이 인류의 자세죠. 반납에. 부모님, 이 하나 반납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넣으시죠. 네네. 다이어트 한다고. 와. 누가 다이어트 한다고? 저요. 어? 웃으시면 안 되는데요. 아하, 이거 저기 저 웃으시면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어, 다이어트를. 못방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나. 아니, 옷도 살 안 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해산물은 살 안 찌니까. 우리 헬스하고 온 길이에요. 네? 새벽에 헬스하고. 헬스하고? 응. 여기까지 좀 하자, 뭐. 커피 줘? 아니, 커피 말고 여기 냉커피 파는 거. 그거 몇 시부터 열어요? 어디? 여기 막 냉커피 파는 거 있잖아. 저 앞에. 예. 지금 안 팔죠? 그 커피가 진짜 맛있는데. 거기 호떡이랑. 그거? 예. 없어졌어. 어? 왜? 왜 없어졌어요? 전에 그 할머니가 호떡 팔면서 커피 했던 할머니가 아프셨다. 아, 아프셨구나. 새로 오신 분들이 하는데 커피가 옛날처럼 그 왜? 네. 사주는 그런 커피가 아니라 왜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 할머니 커피가 진짜 맛있어. 밀크신 하나 먹자 그러면. 희한하게 그 할머니 커피는 진짜 맛있었어. 그 할머니 진짜 타주신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호떡이랑 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좋았는데 할머니가 아프시다 그러시네. 언제 쪽이야? 아니 그래도 뭐 한 몇 달 됐을 텐데. 아니요. 아, 그래요? 한참 됐구나. 자, 할 거야. 카드로 3,000원 알겠습니다. 슬슬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고. 아유,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네. 여성친 잘생겼는데 사투리씨 아, 예. 가수였어요. 가수 출신. 예전에 M2M이라고 그 저게 가수 출신이에요. 연예인. 그 얼굴이 까다 개아쎄. 근데 어? 오늘 이런 멘트 되게 좋아하시네. 네. 잘생겼대. 아 진짜로? 네. 괜찮나요 우리 좀? 아니 아주머니가 아. 반갑습니다. 네. 가자. 원래 아줌마들은 인기 좀 많았습니다 옛날에.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무진 소리 하나 들려드릴까요? 소리 좋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아끼고 아끼다가 아 언제 주지 이거를 언제 한 방 줄까 계속 고민하다가